합니다. 네, 미래의 스펙, 비전 스펙 7호죠. 수혜측 공시됐고요. 네, 9월 2일, 3일, 네,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고, 환불일이 2일이죠. 좀 쉬었다 하는 거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159억입니다. 미래의 스펙이 의외로 다른 것들보다 좀잘 가죠. 6호죠. 2025원이죠. 이 상장일 첫날에 네, 3815원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게 한 140, 130억 정도 됐었죠. 7호는 네, 159억이고요. 뭐 적당하다 그러면은 조금 받을 생각이고요. 많긴 해요. 159억이면은 보통 100억대 전후 좀 낮을수록 유리하고 사실상. 수혜측 경쟁률을 1,050일 나왔죠. 뭐 양호하게 나왔고요. 보통 스펙은 하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락이 없고 이자는 3.32%고요. 변동금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2,206원이죠. 네, 일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고 2년 6개월 내에 합병 공시 없으면은 네, 해산하는 거죠. 대주주는 포지티브 인베스먼트 파트너스, 네, 투자사고. 기타 주주들도 거의 다뭐 투자사나 투자 은행들이죠. 네, 별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미래는 뭐 수주 무료 계좌가 많기 때문에 균등은 당연히 할 거고 비례는 한 2,000원 중반대를 최소 해줄 거라는 예상으로 네, 청약하면 되겠죠. 많을 수도 있고. 네, 미래의 스펙이, 비전 스펙이 다른 스펙들보다는 조금 이름값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